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온 음식 재료의 놀라운 비밀, 정의암의 자연음식 한의사 정의암입니다. 시금치는 임금님 채소로 불릴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채소로 세계적으로 많이 식용되는 세계 10대 채소 중에 하나죠. 시금치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A, B1, B2, C 그리고 섬유질, 또 요오드가 많고요. 이 무기질도 풍부해서 베타카로틴과 엽산도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시금치가요,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그 이란이나 페르시아 지방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1577년, 그러니까 선조 10년에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채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시금치가 이 위장에 열을 내리고 술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건조한 피부에 윤기를 살려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변 볼 때 피가 나오거나 또 변비가 생겼을 때 이 시금치 먹으면 지혈작용과 통변작용을 동시에 해결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요, 이 시금치는 혈맥을 통하게 하고 기를 내리고 속을 고르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식뇨 본초에서는 이 시금치는 오장을 이롭게 하고 주독을 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금치에는요, 악성빈혈을 예방해주는 철분도 많고요. 칼슘이 많아서 이 어린이 키 성장을 촉진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이 기형아 출산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뇌중풍, 치매,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또 이 엽산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요. 폐암과 위암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 등푸른 생선, 굴이나 조개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으면 동맥 경화와 또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이 시금치는요, 채소 중에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A는 또 이 눈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성분입니다. 시금치 줄기보다는 잎사귀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엽록소가 풍부해져서 피를 맑고 정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뇌 노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이것은 그 시금치의 항산화 성분이 건강에 해로운 유해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금치에는 사포닌과 양질의 섬유소가 들어있어서 변비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시금치 뿌리에는 이 구리와 망간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유독한 요산을 분리하고 배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끓일 때요, 이 생시금치를 된장국에 그냥 넣고 끓이면 이 시금치 속에 있는 수산 성분이 이 된장국에 그대로 녹아나서 우리가 먹었을 때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좀 데쳐서 헹군 후에 된장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금치가 좋은 체질은요, 속이 차고 손발이 찬 소음이니 시금치를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시금치와 좋은 궁합은 조개입니다. 엽산이 많은 시금치를 먹을 때 이 조개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또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이 시금치와 멸치인데요. 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율을 낮추기 때문에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또 시금치와 두부가 좋지 않은데요. 이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과 두부에 많이 포함된 칼슘이 결합을 하면 수산 칼슘이 만들어지고요. 또 칼슘 섭취를 막고 결석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 시금치 활용법은요, 시금치 겉절이 알려드릴 건데요. 신김치가 싫증이 날 때 시금치 겉절이를 하면 식탁의 미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금치 겉절이는 생시금치에 간장, 멸치 액젓, 참기름, 고춧가루, 통깨, 설탕, 식초, 파마늘 다진 것 넣어서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무치면 됩니다. 시금치는 식탁 위의 보석입니다. 젊어지게 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최고의 자연 음식이기 때문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놀라운 자연 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